안녕하세요. 여보 3탄인데 아니 아까 말릴꼴에서 말릴꼴인가 거기서 왜 절반도 안 불렀는데 저절로 나가지네요. 왜 다 안 올렸어요? 1탄인데 이제부터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돌 땀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.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. 누나 근데 제가 이문세 선배님의 애사랑밖에 모르거든요. 이 노래 처음 들어봐 처음 듣고 처음 불러보니까 잘 못해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감정대로 불러볼게요. 언덕미 청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. 붕덮인 조그만 불교단. 교회는 싫어합니다 제가.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강나무 내 거리 이곳에. 제가 교회를 싫어한다고 한 것은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안 할게. 아무튼 그런 쪽에서 싫어합니다.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청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. 눈덮이 조금만 불교다. 솔직히 교회 아 예수님보다 솔직히 불교 쪽이 진짜 역사가 깊거든요. 근데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 믿을 거면 역사 깊은 걸로. 안 그때 그 잠깐만 꽃향기가 도나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. 언젠가는 우리 모두 누나와 내가 똑같이 늙어 가셨죠.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. 눈덮이 조금만 불교다.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전히 싫어한 건 아닌데 그런 쪽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거기가 정파가 됐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되게 귀엽다.